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30일간 저의 미국 생활은 핸들을 휘범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비단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이 사람의 얼굴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분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앤드루 휘버맨, 그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에서 지난 몇 달간 가장 떠오르는 인물로 인간 전반 삶의 개선에 대해서 가장 근거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미국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생물학 교수이다. 나는 누구인가? 운동 유튜버로 미국에 운동 유학을 한 달 동안 와있다. 말이 운동 유학이지 한 달 동안 헬스하러 미국에 와서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한 달을 보내고자, 그리고 이 루틴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려준다고 해서 한 달 동안 휘버맨의 루틴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단계 1.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후 명상을 잠시 한 뒤 소금물을 한컵 섭취한다. 일어난 지 1시간 안에 햇볕을 맞는다. 운동을 하고 나서 찬물 샤워를 한다. 일어난 지 60에서 90분이 지나고 난 뒤 커피를 마시며 카페인 섭취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일어난 지 90분 안에 끝내야 한다. 단계 2. NSDR 세션으로 Non-Sleep Deep Rest의 약자로 잠을 자지 않는 휴식을 의미한다. 이 세션은 점심 식사 이후 5에서 20분간 진행되며 뇌의 휴식을 통해 세로토닌 레벨 증가, 그리고 아드레날린 레벨 감소로 다시 일로 복귀할 때 활력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단계 3. 세 번째 단계는 루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내용하긴 부탁한다. 30일간의 규칙. 첫 번째, 휴범에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로 인해서 낮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12시까지는 핸드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바꿔놓는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30일간은 이 루틴을 꼭 따라한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뒤로 가기 누를 거란 걸 알아서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30일간 저의 미국 생활은 가장 알찼고 보람차지 않았나라고 해야 됩니다. 가장 생산적으로 살았고 규칙적으로 살았고요. 그 규칙 쪽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제 걱정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많이 사라지게 한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제 남성 호르몬 수치나 운동의 퍼포먼스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상. 아침 기상은 6시다. 시차 적응 때문에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내 적응했고, 일어나면 침대 정리 정돈을 한 뒤 곧장 부엌으로 가서 소금물 한 잔을 먹는다. 소금물. 참고로 소금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 물질이다. 다만 모두에게 소금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고, 나처럼 정해진 식사만 하고 루틴을 따를 때 하는 것이 좋지, 피자, 치킨, 햄버거를 먹는데 굳이 또 소금을 먹을 이유는 없다. 명상. 명상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다가 많이 잤지만 이제는 호흡을 통해 집중하는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생각으로 호흡에 집중한다. 잡생각이 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많이 사라진다. 휴버맨 루틴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만 나는 여건상 할 수 없었기에 이때 오전 러닝을 진행하였다. 빨리 달리려고 하지 않고 달리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달리기 자체를 즐기려고 많이 노력했다. 아침 햇볕과 함께하는 달리기는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대기업 아식스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너무 좋다. 요즘에 진짜 아식스 많이 신는 것 같아. 진짜 많이 보이죠. 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임신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처음 사준 신발이 아식스거든요. 왜냐면 아식스는 사실 그만큼 좀 안정화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달 동안 신어본 후기는 진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식스 신발은 진짜로 안정적이어서 형발이나 발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신으면 진짜 좋아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텍사스에서 함께한 이 신발은 30주년을 맞아서 나온 젤카야노 30이라는 제품인데요. 안정화의 선두주자인 만큼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자랑하거든요. 제가 사실 타사 러닝화 레이싱 제품을 좀 신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신발을 신다 보면 삭지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목이 꺾이거나 아픈 일이 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젤카야노 30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발을 딛더라도 좀 안정적인 제 발목을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같이 뭐 빨리 달리지 않고 하루에 데일리로 한 1에서 3km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이 안정화만큼 가장 좋은 신발이 없기 때문에 데일리 러닝화로 강력 추천합니다. 젤카야노 30. 이번 휴버맨 루틴을 자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을 하느라 공복인데, 이제 지금 기온이 너무 뜨거워요. 텍사스는 아침만 돼도 30도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날씨 때문에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어지럽고 에너지가 없고 이런 점이 가장 힘들었지 않나. 배고파. 찬물 샤워와 그 효과. 휴버맨은 차가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말한다. 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공감되어서 한 2년 전부터 찬물 샤워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1과 1. 오전 유산소 후 찬물 샤워까지 끝내면 대략 9시에서 9시 30분 정도이다.
이때부터 나는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날 컨텐츠 기획의 회의와 컨텐츠 대본 작성이 주된 일과이다. 보통 90분 회의, 20분 휴식, 그리고 90분 개인 업무로 진행된다. 90분 이상은 집중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꼭 잠깐 쉬어준다.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2시 30분쯤이다. 점심은 주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있으며 휴범에는 고단백 저탄수화물과 함께 다양한 야채가 포함된 식사를 추천한다. 나는 일관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식사 구성은 똑같다. 계란, 소고기, 아보카도, 소량의 밥, 그리고 사과. 식사량이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한 끼에 일반적인 식사의 1.5배 정도를 먹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메뉴의 식사 질리지 않으세요? 너무 좋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 뭘 먹을지에 대한 고민도 없을 뿐더러 매번 나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업 중 하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서의 일정한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식사가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NSDR 세션. Non-Sleep Deep Rest의 약자로 잠을 자지 않는 휴식을 의미한다. 휴범에는 보통 이 세션에 요가를 한다고 하던데 나는 이 시간에 폼롤러나 정적 스트레칭을 주로 하곤 했다. 가끔 자기도 했다. 휴범에 추천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했다는 점을 참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후 가업에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 1과 2.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후 가업은 운동이다. 6월 한 달 동안은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운동이지만 나에게는 일이었다. 최고의 집중력으로 운동을 하려고 매번 노력했고 그냥 하나하나를 하기보단 매번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돌아와선 규칙적인 식사까지가 내 일과에 포함되었다. 식사까지 운동이다. 가끔은 미국의 맛을 보고 싶어서 치팅을 하기도 했다. 치폴레는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었고 인앤아웃 버거, 텍사스 바베큐, 칙필레이.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너무 좋다. 제가 군대 전역한 지 한 몇 년 됐지? 한 12-13년 됐거든요. 12-13년 만에 가장 생산적으로 규칙적으로 살았던 한 달이 아닐까. 뭔가 따라야 할 일과가 있다 보니까 생산적으로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한국 돌아가서도 이걸 하겠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예스입니다.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지만 저는 사실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게끔 조금 더 변형시킨 다음에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콘텐츠를 위해서 제가 시작한 루틴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루틴 한 번은 꼭 따라해볼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말 좋았고 미국 참 잘 왔다, 좋았다,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아식스 많이 사랑해주세요.